네, 다음은 주간 섹션 순서입니다. 월요일은 부산 BBS가 진행하는 부산 역사 스토커 시간입니다. 피란 수도 시절 부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부경 근대사로 연구소 김한근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송도 해수욕장 주변의 이 송도 성당 해안의 바위 벼랑위의 피난민들 삶을 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계속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인동 남북인 방파제 인근에 위치한 대림아파트가 있어요. 이 단지 뒤편 해양 벼랑에 이제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이곳에 둥지를 타고 이제 틀고 살아온 피난민들 삶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이곳이 전체가 그냥 바위 벼랑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이 전체가 3분의 2는 남북인동 그리고 송도 방향 3분의 1은 이제 암남동으로 되어 있는데 네. 먼저 송도와 주변 일대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1913년에 이제 송도가 우리나라 최초 공설운동 해수욕장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송도 해수욕장에 인접한 이 일대에 대해서 이제 일본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니까 네.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이곳 바위 벼랑에서 이제 남한과 영도를 바라보는 경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몇몇 일본인들이 초기에는 이제 별장처럼 지어서 이곳에서 이제 남한을 조망하면서 심신을 달래는 곳으로 이제 삼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1920년에 충무동 교차로에서 송도로 이어지는 지금 송도 윗길이라 부르는 차로가 조성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큰 저택을 짓고 이제 살기도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이 일대 풍경을 담은 이제 사진 엽서들을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한국 전쟁 시기에는 이 바위 벼랑 위에 지금 송도 성당과 해송학교가 있는 자리에 대공포 포대와 이제 대공포로 환장하는 퀸센트 막사로도 미군들 숙소가 있었어요. 네. 이 퀸센트 막사는 뭐냐니까 두터운 양철이 마치 이제 스레트골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부로 이제 반타원형으로 덮은 형태의 이제 막사를 말하는데 네. 한국 전쟁 시기에 이제 미군이나 유엔군이 주둔했던 학교에는 이제 이들 군인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이 퀸센트 막사가 남아 있어서 이제 부족한 교실로 사용하기도 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오갈 때문에 피난민들이 이 대공포 부대 옆에 바위 벼랑 사이에 이제 드문드문 이제 공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대형 천막을 치고 살기도 하고 그 이제 일부는 여기에 이제 판잣집을 살기도 이제 지어서 살았던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앞이 바로 바위 낭떠러지였거든요. 네, 그랬군요. 네. 예, 일제 시기에 일본인들이 여기에 이제 거처하면서 이제 바위 산 위로 자동차 한 대 다닐 만한 도로를 내었는데 이제 도로에서 해안 쪽으로는 바로 바위 벼랑이죠. 네. 그래서 해방 후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 도로 바위 벼랑을 깎아서 축대를 만들고 이제 밭을 경작하기 하면서 약간의 평지가 생겼는데 이 평지 밭 가운데에서도 이제 조금 넓은 곳에 이제 군용 텐트를 쳐고 사람들이 네. 살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벼랑 위에 움막이나 판잣집 이제 살는 이런 형태였죠. 네. 근데 집이 이제 앉은 자리 바로 뒤가 이제 낭떠러지였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송도로 가는 아래 해안도로가 없던 시절, 이 도로도 60년대 후반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위 벼랑 아래 해안 갯바위에도 이제 피난민 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이 대림아파트 단지 앞에 이제 송도로 이어지는 바위 해안가에도 드문드문 이제 피난민 가옥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근데 이곳 이제 송도로 가는 해안 지역 사람들 여기를 쪼꼴라미라 불렀다 그래요. 쪼꼴라미. 쪼꼴라미, 네. 예, 쪼꼴라미, 쪼꼴라미 이렇게 불렀다 하는데, 그래, 이 쪼꼴라미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수년간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이 나와요. 네, 이 쪼꼴라미, 발음도 좀 이상한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네, 아침 방송에 이런 표현이 좀 그럽니다만은 뭐 사실을 이야기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했는데, 네. 원래 쪼꼴라미가 아니라 똥꼴라미였답니다. 똥꼴라미, 네. 똥꼴라미가 이제 이 말을 거치면서 이제 이 나중에 쪼꼴라미라 불러졌는데, 네. 왜 그럼 여기를 그렇게 불렀느냐 했더니, 이제 벼랑 위에 사는 피난민들이 별도 화장실을 갖지를 못하다 보니까, 바위 벼랑 사이에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서 일을 보다 보니까 매일처럼 일 때 이제 분뇨가 쏟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이 뭐,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조금 안 좋은 동네를 무슨 무슨 동네 뭐 이런 표현을 하듯이 그런데 네. 이제 여기다 라미나 레미라는 표현을 왜 붙었는가 했더니 이거는 이제 어떤 명사 뒤에 붙여서 다소 귀엽게 혹은 약간 네.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들 레미 딸 레미 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분뇨를 벌이는 자한다고
정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조금 비하하는 표현을 안 썼겠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네. 입을 거치면서 동꼴라미가 동꼴라미로 변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이야기가 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북민 방파제에 분열을 실어 나르는 배가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학비료공장이 이제 60년대부터 만들어진데 이 이전에는 가축 분뇨나 인분을 밭에 거름으로 이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죠. 네. 이런 시기에는 이제 밭에 사용할 거름을 모으로 농촌 지역 분들이 도심지 가가오를 방문해서 인분을 수거해 나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수집한 인분을 밭 근처에 큰 구덩이를 파고 그것에 이제 인분을 부어놓고는 여러 달 삭히면 이제 최고의 비료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인분이 있던 구덩이 주변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네. 근데 이제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하죠.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분이 삭으면서 오히려 향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굉장히 구수한 냄새가 난대요. 네. 뭐 구수한 냄새라면 이제 고향의 구수한 그런 냄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금년 봄에 이제 제가 통영 산양도가 있는 동평동과 도남동 일대를 취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통영항에서 마주보는 산양섬에 이제 동평동과 도남동 주변에는 원래 해안 쪽으로 농가같이 굉장히 크게 이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여기 70년대 조선소가 개발되면서 통영 경제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이바지했던 곳인데 네. 뭐 현재는 이제 조선산업이 이제 통영 지역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지금 이 일대에 이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예술영재 남해안 예술영재 발굴 육성 사업 단지로 개발되면서 상당히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원래 이곳 설치 시기까지는 해평들이라 불렀답니다. 네, 해평동이라는 네. 명칭이 있었던 거죠. 네. 여기 이제 거대한 농가밭들이 있으니까 이 밭의 거름을 위해서 이제 분유구덩이를 군데군데 조성해두고 수시로 이제 인분을 터서 이제 부었는데 네. 분유구덩이에서 난 냄새가 결국은 이곳 논밭의 경제적 수확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냄새를 나쁘게 표현 안 하고 해피똥바람 뭐 이렇게 네. 불렀대요. 네. 왜 이 해피똥바람이었더니 해평이라는 지명이 이제 통영식 발음으로는 해평이 아닌 해피. 그러니까 통영을 토영이라고 현지 분들이 네. 이제 발음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똥바람이었지. 얼핏 들으면 또 돈바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행복한 돈바람, 해피 똥바람이 네. 그렇게도 불려졌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한때 이제 뭐 똥꼴라미, 똥꼴레미 혹은 이제 조꼴레미라고 불렸던 이곳 지만 네.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았던 동네였다. 네. 그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똥꼴라미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북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이었습니다.